네, 여기는 카오랑 힐 뷰포인트입니다. 네, 공원이죠. 네, 푸켓타운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해당됩니다. 자, 카오랑 힐 푸켓타운 뷰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출장구역이고요. 자, 여기는 아시다시피 퉁카 카페가 있습니다. 퉁카 카페. 네. 자, 여기서 식사들 많이 하시죠? 퉁카 카페입니다. 자, 여기가 제가 말한 퉁카 카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니, 저쪽에요. 아, 네. 아,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많이들 와요. 근데 저 카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가서 수박 주스 네. 아마 한 80밭? 60밭. 송크란을 맞이해서 예, 태국인들이 지금 많이 왔습니다. 자, 원숭이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원숭이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링깡 링깡. 왜 좋아? 여기 연결이 좀 다른 거 있어? 뭐 한 번 그거 바나나 갖고 왔잖아. 이거 커서 그 우수가 니 그거 먹는 거 보다 여기 연결이 좀 다른 거 더 맛있다. 이거 아빠는 먹으라고? 양지은 이 원숭이 물어 좀 일로와 이리와. 애들 공격적이야. 여기 곳곳에 원숭이가 있어요. 자, 이게 카오랑 힐에는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구입 가능하고요. 원숭이에게 줄 과일도 구입 가능합니다. 자, 코코넛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카오랑 힐 언덕이고요. 네, 여기 이와 같이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모던한 카페고요. 여기 보세요. 저쪽은 좀 태국적인 카페고.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여기가 좀 더 고급스러워요. 한번 일단 보세요. 일단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가볼게요. 퉁카도 한번 가보세요. 구경. 자, 여기 푸켓타운 뷰포인트.
우리 아드님 어디 갔어요? 네, 여기가 푸켓타운 현지인들이 사는. 덥죠? 저기가 주택단지 무반.